Hey, 안녕하세요. 부산에 대해 집중해 주역원 양민지입니다. Hello, this is Minji Young from IMS. Today I will talk about Turkish refugee, the Syrian refugee. Turkey is currently hosting a large number of refugees due to the Syrian civil war, which has brought significant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challenges to Turkish society. This present aim to analyze the impact of this refugee influx of on Turkey, drawing insight that may help South Korea prepare for potential future refugee issues. By understanding Turkish experience, the researcher seeks to provide meaningful suggestion for South Korea's approach to managing refugee-related changes in a globalized context. And I can kindly ask for your understanding that my presentation will be conducted in Korean. 네, 그러면 터키의 난민 문제와 지중해 지역 도전 과제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난민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대에 이런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응 반응을 이제 모색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미래에도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혹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지리적으로 사실은 주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시리아라든지 아프리카 지역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먼 미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국내에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소송을 하는 건수 중에 가장 많은 30%에 육박하는 소송이 바로 난민 소송으로 이루어졌고요. 이거는 비단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부산 지역에서도 지금 저희가 있는 지중해 지역원이 있는 그 도시인 부산에서도 이 소송 건수의 가장 많은 부분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난민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난민 유입이라는 게 한국 사회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또 중요한 난제 중에 하나다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난민 유입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 구조라든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할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한국 사회는 이제 정서적으로 단일 민족이라든지 단일 문화 사회를 정통적으로 정체성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다문화 사회이고 또 이주라든지 이런 다문화 사회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는 이 단일 민족을 이제 정체성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이런 단일 그 다문화와 이런 단일 정체성이 굉장히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글로벌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또 난민 유입에 대한 경험적 인식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가장 이제 난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터키 같은 경우는 지리적 위치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난민 수용국 중 하나로 이제 급부상하게 됐고 또 이제 2011년에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에 수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터키로 유입이 되면서 세계 최대 난민 수용국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튀르키예가 한 400만 명 이상 난민이 거주를 하고 있고 대부분이 시리아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굉장히 급변하는 정세에 터키가 이런 것을 정치적인 카드, 외교적인 카드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적인 시각, 그러니까 한국 시각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살펴봐야 하겠고 또 문제를 이제 실제로 이제 맞닥뜨리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법적으로 그리고 또 국민 정서상 이런 것들을 조금 가시화해서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이런 그 현황을 보면은 내무부 이민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올해년도 가장 최근 자료로 했을 때 8월 29일에 터키에 등록된 임시 보호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시리아 수가요. 전월 대비 조금 감소를 했는데 여전히 뭐 4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그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난민들이 지금 터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자료에 보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데 이 중에 거의 절반이 이제 52% 52.2% 정도의 남성이고 나머지가 이제 여성인데요. 이 여성과 남미,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그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갈수록 계속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요. 실외 난민 이제 평균 연령을 보면 22.3세예요.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15세에서 한 24세, 그러니까 더 어린 그 교육이 가장 시급한 학령 인구가 전체 한 18.6%, 20% 가까이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터키 전역에 걸쳐서 난민들이 주로 이제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림에서 보이시다시피 이제 국경지대에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인구들이 점차 계속 이제 도시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98.15%가 도시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스탄불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많은 인구, 53만 748명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국경지대 한 도시인 가지안테, 그다음에 샨루르파가 있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난민 거주한 도시는 이제 하카리로 10명 내외가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수치상은 조금 변화하고 있어요. 이제 뭐 통계청이라든지 날무브라든지 또 터키 내부에서 발표하는 자료하고 또 외부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다르긴 하지만요. 이 대부분이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저희 이제 논의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즉, 대부분 그러니까 90% 99% 육박하는 그 난민들이 도시에 거주한다라는 거는 도시에 거주하는 내국인들과의 그 마찰, 충돌이 기존에 깔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4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한 1.85%, 그러니까 2%가 채 되지 않는 수만이 이제 임시보호소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 도시에 거주하는 그 난민들이 주로 주거라든지 뭐 교육, 뭐 의료 서비스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 내에 그 자원 분배와 관련된 갈등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 난민 시리아 난민들이 주로 도시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또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에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 거주하는 난민들이 이제 이런 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난민들이 유입이 되면 그 도시의 뭐 안전이라든지 보안의 측면에서 사회 불확실성을 높인다라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도 이렇게 딱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럴 가능성을 이제 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거주의 불안,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갈등들이 폭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난민들이 이런 서비스에 제한적이라는 거는 또 자립적인 생활을 시도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터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자립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양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난민 노동부에서 공식적인 노동 허가가 부여된 그 시리아 난민이 전체 400만 명 중에 한약 9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들의 경제 활동이 이제 인도주의적 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자립성을 키워준다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다소 미칠 수 있으나 그 실업률이 터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터키 내부 노동시장 경쟁을 굉장히 심화시키고 있고 또 터키 자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유입된 인구들이고 또 국가의 세금을 어쨌든 할애하는 그런 유입 인구이기 때문에 국민들에서도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고 실업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불똥이 어떻게 보면은 시리아 난민으로 튈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 그 시민권이 취득되는 그 비율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한 23만 명 정도, 23만 7천 명 정도 시리아 난민 튀르키예 시민권을 취득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난민들이 이제 튀르키예 사회에 통합되는 이런 과정으로서 봤을 때 시민권 취득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질 중요한 거는 튀르키예 사회에 완전히 터키 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가는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민권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난민 문제 해결을 넘어서 좀 장기적으로 그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서는 이제 긍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 정서를 또그 정부에서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터키의 난민 수용 정책이 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굉장히 뭐 국제사회 무대에서는 찬사를 받고 있는데 동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들을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사회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정치적 도전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대규모 유입이 됨에 따라서 이 터키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을 초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소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자원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같은 경우에는 청장년층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노동 인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 회복력이 아직은 조금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튀르키예 국민들하고 이 난민 사이의 갈등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그러니까 9월 24일 그러니까 엊그제까지도 터키 내부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향한 이 테러 공격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 난민을 받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금 뭐한 13년 어림잡아서 13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다라는 거는 이 터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난민들의 노동시장 진출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난민에 대한 문제가 이제 두 가지적 측면이니까 하나는 이제 정서적인 이질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에 이런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이런 난민 유입과 사회적 영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 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영향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떤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문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가 부족하고 공공서비스가 과부하가 되고 또 교육이라든지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발달하면서 이제 터키 국민하고 난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대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신속하게 또 주변 지역으로도 많이 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민족 갈등으로까지도 이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유학했던 도시 카이세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카이세리는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고 터키 이제 중부에 위치한 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이고 이슬람적인 어떤 보수성을 굉장히 지난 곳인데요. 이 6월 말에 이제 카이세리 사건이라는 이런 테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약간 오해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리아인이 어떤 이제 터키 아이를 뭐 성추행하는 오해를 살 만한 어떤 환경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민족 갈등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리아 난민하고 또 카이세리 현지 주민 간의 이제 긴장이 이제 폭력 사태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6월 30일 말에 그 멜리카즈 코사 신안이라고 하는 그 주요 지역이 있거든요. 카이세리 그 주요 지역에서 여러 동네에서 이제 군중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제 시리아인 소유로 이제 알려지는 이제 집이라든지 직장을 표적으로 삼고 여기 그 차량이라든지 직장에 이제 불을 붙이는 그런 테러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단순히 카이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그 남부 지역, 서북부 지역, 그러니까 아다나, 콘야, 부루사, 가지안템, 샬로르파 그 시리아 난민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에도 시리아
그 인들이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공격이라든지 시위들이 계속 이어져 나타났고요. 또 이게 터키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시리아에서는 또 이제 반 터키 시위하고 충돌이 같이 일어나게 시작이 돼서 이제 6월 30일 이후 7월 1일부터는 이제 알레포 같은 이런 그 도시에서 이런 공식 기관이라든지 그 터키 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상업용 차량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를 입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촉발된 것이 카이세리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시리아 대통령의 관계가 이제 재개가 필요하다. 이런 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기사 논평에도 나타났기도 했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엊그제 24일에 이스탄불 가지 오스만 파샤 공원에서 놀던 이 15살 시리안 소년이 그 복면 쓴그두 남자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저도 이제 기사 같은 거를 이제 쭉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테러는 사실 터키 내에서도 금기시 되기도 했고 또 이런 민족 갈등이 사실 쿠르드인 내부적인 갈등에서도 사실 어린아이 대상으로 하는 이런 테러는 극히 굉장히 드문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 이스탄불 해당 지역에 있는 그 시리아인들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주변 지역에서 인종차별적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를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그 이런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이제 평화 시위의 한 장면이고, 그 밑에는 이제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이런 테러인데요. 굉장히 적일 수가 없어요. 사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쿠르드인과 터키인들 간의 민족 분쟁은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또 어린아이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인종차별적인 공격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려운 그 보고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굉장히 이게 얼마만큼 이 민족적인 갈등이 이런 사회 불안성이 굉장히 높아졌는지 사실 쿠데타 이후에도 2016년 이후에도 이런 그 사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 시리아인 그 난민 유입이 이제 정말 피크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그 사회 불안성을 굉장히 높이고 또 공공질서 유지에 이런 도전 과제를 안겨줬다는 걸 우리가 자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단순한 그두 건이긴 하지만 이런 난민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 혹은 편견이라든지 인식이 사회적 갈등을 굉장히 심화시켜 줄수 있다라는 것을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조금 보면은요, 이건 뭐 일맥상통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요, 이 난민이 굉장히 대규모 유입이 되면서 경제에도 굉장히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해서 또 혹은 국제 지역 무대에서 이런 표를 얻기 위해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난민을 하나의 정치적인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그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경제적에는 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최근에 어떤 테러 이런 사회적인 긴장들을 봤을 때 경제적인 영향도 좀 부정적인 것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까 공식적인 노동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주요 발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또 터키의 그 자국민들한테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이런 것도 실제로 우리가 수치상으로의 경제적 영향보다는 또 심리적인 어떤 경제적 영향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갈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심화 깊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이 난민들이 그 노동시장에는 이런 저임금 노동자로 진입을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3D 직종에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터키 국민들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가 되고 기본적으로 터키인들의 그 임금이 하락이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일부 연구에 따르면 난민 유입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창출을 하기도 하고 또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런 세금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적절한 정책적 지원과
일단은 이제 경제적, 사회 경제적인 통합이 선행될 때만 이런 난민이 터키에 미치는 긍정적인 경제 영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정치적 환경에도 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그 대외 관계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 같은 경우가 난민 유입에 어떻게 물꼬를 틀 수가 있고 또 유럽으로 갈수 있는 난민들의 어떤 빗장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또 터키의 EU 가입 문제와도 이제 연결이 되면서 또 유럽 사회의 또 긴장을 이제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국내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터키 내 정치적 분화를 조금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분석이 대다수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부 정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민 문제를 이용해서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 하고 또 오히려 사회적 불안성을 이제 가중시켜서 소위 말하는 국방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군사 시그 산업을 조금 육성하려는 제2의 어떤 기대를 이제 특히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요런 그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서 난민을 조금 받았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외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민 수용 정책이 뭐 국제사회 관계와도 터키의 이제 국제사회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또 유럽연합과 난민협정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 지원, 지금 터키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여러 가지 행보를 봐서 이런 국제적 협력 강화에 이런 카드를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터키가 경험한 이런 정치적, 뭐 사회적, 경제적 이런 도전 과제가 이 난민 문제에 굉장히 큰 한국 사회의 교훈과 전략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 가장 큰 문화는 이질적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시리아와 인접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뭐 민족, 언어, 종교,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른 두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리아발 난민,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터키 국적을 취득한 후 터키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그 터키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터키 그 법무부 난민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 이제 그 난민, 심사를 할때 보니까, 이분들 출신이 대다수가 지금 터키가 아니라 시리아에서 흘러 들어온 그 난민들이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에서도 난민 수용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인데, 또 터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 사회로 굉장히 전환 지금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가장 큰, 난민 문제상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또 이제, 인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다문화 이해를 증진을 하고, 또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어떤 포용적 사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선행된 연구,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난민 정책이 실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유럽의 그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터키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패했다, 일각에선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한 사고를 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면에서 우리가 대학 내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뭐 학교 내에서 뭐 글로벌 시민 교육이라든지 커리큘럼 개발을 하고 또 가르치는 이제 교수자 입장에서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필요한 것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제 학부모의 참여를 조금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그 난민 문제가 국가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다문화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문화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케이스를 보고 우리 이제 지역사회에서 조금 혹은 대학 내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회적인 대안, 뭐 정치적 대안도 필요하지만 사회문화적인 그리고 교육을 통한 어떤 접근성 강화가 가장 큰 그런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법적 보호와 사회적 안정성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심리적인 거리감 혹은 심리적인 공포감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도 하고 이런 그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터키의 시리아 난민 수용 경험이 한국 사회에서 생각해 볼 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글로벌 시민 교육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뭐 포용적 사회 구축, 경제적 자립 지원, 뭐 통합 적재 이런 거 모두 필요하지만 교육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접근성 강화를 좀 시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학자 혹은 이 대학 내에서 시도할 수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단계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민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또 한국 학생들 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강의라든지 교육 통해서 다원성과 혹은 상호존중 가치를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법적 보호가 사회적 안정망 구축하는 것이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자립을 해서 어쨌든 사회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병행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터키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또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난민 정책 수립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조금 건전한 그 다문화 사회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